그러나 정부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글자 하나 바꾸지 않은 한미 FTA 조약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한 게 드러났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또 범국본에 속했는데 시민단체는 한미 FTA 비준 전면 무효를 선언하며 백지화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제 의원장은 한미 FTA 비준 원천 무효와 협정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2012년 예산 심의를 포함한 이후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고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은 국민과 함께 벌이겠습니다. 과연 어제 의사당 내에서 처절한 저항을 벌인 김선동 의원님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변명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표출한 김선동 의원님을 지켜낸 것입니다. 당시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시절 노동법과 미국법 날치기 운동 이 노래탑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의 국민 여론의 반대가 굉장히 강력한 반대가 있는 상황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해서 그 정권과 그 집권당이 어떤 말로에 말로를 맞았는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의 주권을 마구 짓밟은 의회 구태타다, 범죄적 폭구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범국민적 항쟁을 조직하자. 그리고 수도권 서울의 투쟁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이 횃불되고 횃불이 온 광야를 불태우는 그런 그 투쟁을 정지하자고 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태도는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촛불 집회를 아주 뜨겁게 달가 올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야5당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일심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반드시